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 저녁에 보내드립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소식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교수에서 잘린 박진영입니다. 아, 네. 박진영 선생님. 네. 그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네요. 일단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 공개했는데요.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드러난 거죠. 네. 이게 이른바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에서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한몸 게이트로 전환되는 순간이고요. 대통령의 직접적 개입이 드러났다면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네. 그 빌드업이 시작되는 전주곡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그 날짜도 중요한 것 같아요. 5월 네. 9일이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시에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고 취임식이 그 다음 날이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과 다를 바 없는 사이였는데 대통령보다 당선자가 힘 더 생각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전날이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시간을 내서 명태균 씨와 통화했다는 건 상당히 각별한 사이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명태균 씨에게 빛이 있다고 봐야죠. 자, 제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칩시다. 네. 아, 우리 오창익 그 국장님께서 전화하면은 취임식 전날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 그렇죠. 아니, 네. 아니 저도 왜냐면 애지가 난 사람은 전화를 하지도 못할 거, 엄두도 못 내죠. 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바쁜 시간 아닙니까? 바쁜 시간 때죠. 네.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바빠도 뭐 별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느끼는 권위라든가 어깨를 짓누르는 위압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인의 전화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의 전화를 받았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진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특수한 관계라는 것이 정황적으로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지간한 여당 국회의원과도 통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 여당 국회의원 전화 안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당 그 최소한 원내대표급 이상 돼야지만이 네. 전화를 그것도 이제 비서실장을 통해서 받거나 그러니까, 정무수석을 통해서 받죠.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취임하기 전날 당선자 신분으로 네네. 전화 통화를 한다라면 대통령이 꼽아서 아주 특별한 사람만 정말 국회의원 정도도 아니고 뭐 총리 시킬 사람 뭐 이런 정도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상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부모 형제 아. 정도 돼야 됩니다. 아버지, 대통령은 아버지. 네. 전화가 없습니다. 아, 네. 원래 대통령은 전화가 네네. 없습니다. 전화가 없고 누군가 늘 옆에서 바꿔줍니다. 근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에서 받았다면은 개인폰이라는 건 뭡니까? 가족 친지의 전화를 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판단해 본다면 아버님 제가 내일부터 대통령실에 그렇죠, 근무하니까 그렇죠. 자주 찾아뵙지 못하겠습니다 정도가 네네. 전부일 거다. 그럼 아주 각별한 거네요. 근데 네네. 대통령실에서는 벌써 딴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뭐 아무런 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다. 개입한 게 아니다. 에? 중요한 전화가 아니었다. 뭐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갔다. 이준석, 윤상현이 다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도 공천 개입, 당무 개입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대표 김무성, 그다음에 공관위원장 이한구. 네. 이 두 사람이 결국 도장 찍는 사람입니다. 도장 찍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개입했기 때문에 이게 그 선거 개입인 거고 국정농단이 되는 겁니다. 원래 대통령이 거기에 도장 찍는 결정권자면은 당연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결정권자는 이준석, 윤상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서라든가 외압을 통해서 명태균 씨의 의견을 듣고 당에 전달을 했고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았고 라는 이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죠.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 이를테면 네. 장관을 임명한 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했다거나 고등학교 뭐 선후배를 했다거나 하면 비난은 되지만 야, 법적인 불법, 문제는 없죠.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네. 헌법 8조 2항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에 반하는 것이 권력자가 내 사람 꼽아줘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권자인 이준석, 윤상현 라인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의견이 관철되는 것. 이것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사례인 겁니다. 아니 대통령실의 반응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명태균 씨 처음에 나올 때도 부인 하다가 또 아니 뭐 경선 때까지 조금 뭐 교분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끊어냈다라고 하다가 완전히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애초에 2021년 9월 달에 윤한홍 의원이 경선 끝나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사를 윤석열 후보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명태균 씨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22년 5월 9일 대통령 취임식 전날입니다. 그 중요한 날에 명태균 씨와 이렇게 통화를 했다? 이거는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계속 거짓말한다고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 자체 저희가 믿을 수가 없고요.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월 9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러니까요. 5월 9일 날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좋게 좋게 하세. 이게 5월 9일 날 할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취임식 전날에도 명태균 씨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저희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의 거짓말이라는 게 대통령이 무슨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전문용어로 뻥을 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보고하는 거잖아요. 네.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요. 네. 거짓말이 확인됐어요.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선거 개입 이런 거 떠나서 거짓말만으로도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거짓말했다고 탄핵됐지 않습니까? 아.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닉슨. 뭐 맞아요. 미국에서. 그다음에 물론 네. 뭐 상원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클린턴. 네. 클린턴이 그 성비 사건 관련돼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탄핵이 됐습니다. 하원에서는. 상원에서는 물론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거짓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거짓말을 옹호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국기문란 사건.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리처드 닉슨이 도청한 것도 잘못이지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CIA를 동원합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본인의 거짓말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거짓말 하나에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의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또 다른 국가기관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거짓말 한 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검찰 조직이 수사 안 한다? 그러면 검찰 조직도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대통령의 거짓말에 의해 가지고 국가 조직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국기문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선거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원하는 사람을 뭐 김영선이든 누구든 뭐 공천을 주도록 압력을 행세했냐 이전에 네. 국민들을 상대로 대낮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사유가. 탄핵 사유입니다. 네. 우리가 그 대통령이라는 것이 능력, 그다음에 의지, 도덕성 몇 가지를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을 잘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인정해 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공천을 주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걱정하는 건 국가 안보를 놓고 거짓말하면 어떡하지?
민생을 놓고 거짓말하면 어떡하지? 이런 의구심도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돼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금방 말씀하신 거짓말 논란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국회 정보위 간사 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네. 통화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기사들 대다수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서야 북한군이 북러 국경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군이 일부 가서 전멸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해가지고 지금 국정원이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잡히면 신문할 사람을 파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만약에 가짜뉴스로 확장이 된다면은 가짜뉴스에 기반해가지고 국가가 국정원 직원을 파견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군 파병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만큼 대통령의 그다음에 이 통수권자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 파병 말씀이 나와서 파병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할 수 있다라고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른바 최소한의 뭐 군사 연구관, 자문관 형태로 가겠다고 하는데요. 군인이 가는 건 무조건 파병이에요. 그렇죠. 군인이 가는 건 무조건 파병이기 때문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 같고요. 저는 파병이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들도 국가의 무기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말을 꺼내는 것은 극우 세력을 준동시켜가지고 이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잔꾀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매개로 해서 이용해가지고 위기 국면을 좀 덮어보겠다라는 그렇죠. 속셈이거나 파병과 네. 파병 반대로 국론을 분열시켜가지고 파병에 찬성하는 보수층을 결집시키겠다라는 이런 하나의 작전이죠. 그래서 지금 저 극우 세력 사이에 떠도는 얘기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6.25 참전국이다. 6.25 참전국일 수 있죠. 소련군 입장으로 와서 있죠. 아 거꾸로. 네.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한테 네. 들어보니까요.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에 서방에 가깝고 그다음에 소련 내에서도 중공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네네. 전투기 생산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출신 소련 전투기 조종사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창기에 압록강 인근에서 전투기를 통한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 소련이 뭐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은 안 했지만 공군은 일부 개입한 걸로 이미 무기를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도 거꾸로 우크라이나가 6.25 때 뭐 우리를 도와줬으니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괴담이 떠돌 정도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우크라이나 무슨 관련이 연방이죠. 있어요. 그렇죠. 소련 연방이죠. 우리가 사실 러시아하고 더 친해요. 우크라이나보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역량도 네. 많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세상이 엉터리로 가고 있는데 자 사실관계 좀 따져보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등장인물이 있고요. 명태균 씨가 있고 또 아까 도장 찍어주는 사람으로서 이준석, 윤상현이 있는데 개연성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윤상현은 알았겠죠. 네. 방조자죠. 방조자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여기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은 공천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네. 영향을 미치죠. 뭐 2016년, 2020년, 2024년 영향을 미치고요. 저는 그 피해자입니다. 제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저의 경쟁자에게 대통령실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근데 그게 문서로 확인되거나 녹취로 확인되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면 이건 국정농단이에요. 우리가 영향력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박 선생님 이런 겁니까? 대통령이 네네. 뭐 국회의원 시키고 싶은 사람을 네네.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불러서 근무를 시키고 네네. 같이 사진을 찍고 막 어깨동무를 하고 그 정도 이상을 할 수 있죠. 뭐 당대표한테 추천할 수 그 있죠. 영향 미치는 이 사람 거잖아요. 훌륭한 사람이니까 네. 좀 도와주세요. 아니,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그렇죠. 거죠. 대통령이 당대표한테 저기 박진영하고 누구누구 하는 사람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꼭 공천시켜주세요. 이렇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네. 꼭 공천 뭐 저기 정확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선거 개입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히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선거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이 녹취록을 보면요, 공관위원장이 나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공관위원장은 당의 공천 절차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영선이라는 이름을 특정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정도는 본인이 결정권을 행사했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위원이 보고했고 윤상현 네. 의원에게 지시했으나 윤상현 위원이 당내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고 궁시렁댔다. 이게 팩트일 뭐, 가능성이 높네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네. 야, 큰일 났네요.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인지 아닌지는 뭐 국민이 판단해야 된다. 탄핵인지 아닌지 왜 국민이 판단해요? 탄핵은 그 저기 뭐야 국가에 의한 상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에 몫으로 돼 있는 법률적 행위인데 네. 국회에서 판단해 줘야죠. 네. 그렇죠. 어떻게 네. 가야 됩니까? 앞으로? 탄핵해야죠 이거는요. 탄핵 사유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뭐 실질적인 사항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국회에서 탄핵 소출하더라도 네. 문제는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헌법재판소가 뭐 형사재판의 증거재판 뭐 하듯이 네. 아주 면밀한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면밀한 증거만을 요구해서 탄핵을 기각하면 인용하지 않으면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날개를 다는 거 아니냐. 날개를 달 일은 없다고 보고요. 네네. 자 윤석열 김건희 관련되는 최혜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비리 의혹 특검법이 올라갔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역풍 불었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네네. 헌재에서 각하시키거나 한다면은 헌재가 역풍을 맞게 되겠죠. 저는 뭐 그렇게 되는 순간 개헌해서 헌재 없애자 소리 나올 것 같고 제가 앞장서서 그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원래 저기 헌재 무용론자, 선관위 무용론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는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국회의 프로세스를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는 이 상권 분립에서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로서 전략적 판단 이전에 기관의 본연의 임무로서 이런 탄핵 사유가 발발하면 무조건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고 각하되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헌재의 몫인 겁니다. 그렇게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당인으로서의 권력투쟁의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현지에서 받아들여질까 말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작업, 이른바 여론에 대한 호소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정당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럼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달리 표현하면 네. 국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안 할 거면 국회 해산해야 돼요, 저는. 그 정도를 걸어라, 자기 정도를 길을. 걸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네네.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네네. 불법이냐 아니냐, 대통령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있냐 없냐만 판단하면 되고 그렇죠. 판단의 결과대로 자기 길을 가라. 네네. 우리가 네. 이 국회의 역할과 정당의 역할을 뭐 혼재돼서 섞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역할로만 제대로 했더라면 윤석열 정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더라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당이라고 봐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 네. 정권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때 김진태 의원만큼만 누가 한두 명 했으면. 그렇죠. 네. 네네네.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윤석열 임명하면 안 됩니다라고 집단의 목소리를 내줬더라면 지금 이런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지점에서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정치적 상황을 우리 박 선생님은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라고 보시는 거죠. 장명을 한다면. 그렇죠. 명태균이 조연이고.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 네네.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네. 선거 때 비밀 사무실을 강남에 운영했다. 이런 폭로도 또 있어요? 네. 그것도 선거법 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위반이죠. 위반이고 유사선거 사무실 설치. 그다음에 이게 또 사조직 운영입니다. 네. 그렇게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사무실에 뭐 이제 친인척 관계나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서류상에 증거가 좀 남아 있어야 돼요. 네. 하다못해 거기서 회의를 했다는 사진이라든가 녹취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게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적당히 위법적인 것을 해도 이제까지 들키지 않고 기소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누가 날 건드려? 아무 문제 되지 않아. 라고 법치 자체를 스스로 무시하는
이런 하나의 인식을 뭐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치인들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안 해요. 네. 못하죠. 못하죠. 아니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만 보더라도 당시 대선에서 붙었던 유력 후보 두 명을 네네. 놓고 보면 한 사람은 방송 나갔는데 누구 아냐고 그랬는데 뭐 그 하유직이라 잘 뭐 이랬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400 얼마를 날릴 위험에 처해 있고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뭐 본인이 직접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장모는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 돈을 벌지 못했다. 탈탈 털렸다. 나중에 다 탈탈 털렸다. 다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건 좀 넌센스입니다만은. 아니 네. 거짓말이잖아. 예, 그렇죠. 네. 그 수많은 거짓말들을 했는데 전혀 본인은 선거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선거법 우리나라 선거법이 과잉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관위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정치가 늘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나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좋게 말하면 정치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회창 총재를 차떼기 주범으로 구속하지 않은 거예요. 빼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봤을 때 우리 컴퓨터에서도 차떼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의 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나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무마시켜버리고 이회창 총재는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조사받고 감옥 보낸다.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권력을 자제하는 품격을, 품격이 있었던 품격을 거죠. 보여준 네, 거죠. 네. 20년 전에. 네, 20년.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것은 정말 그 시정 잡배들도 하지 않는 수준의 그런 천박한 정권이에요. 자, 그 비밀 사무실 같은 거 자체가 선거법 위반인데 이 사무실이 네. 보니까 검찰총장을 지냈던 정상명 씨의 뭐 사위가 소유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또 하나 더 들어가요. 정상명 씨가 뭘 했냐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부부의 주례를 받고 이러면 이게 통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하십니까? 자기들 친노라고. 진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진보 알 수 있는 사회인식 수준이 안 되는 분이에요. 네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출세하기 위해서 이쪽 줄도 잡고 저쪽 줄도 잡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실제로 저도 뭐 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추천했던 많은 사람들이 과거 이 구친노했던 분들이 제법 있어요. 네. 네, 그 연관 관계가 예를 들면 심평 변호사 그분 옛날 친노예요. 네, 네. 옛날 친노였고 뭐 따지자면 양정철 씨도 그렇고 네. 뭐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 윤석열이란 검사를 평가했던 네.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술 잘 사준다, 화통하다 이런 것겠죠. 말 잘 듣는다. 말 잘 듣는 척 한다 뭐 이런 것겠죠. 척 아니 뭐 척이었다면 알았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척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 지금이야 2시간 중에서 1시간 55분을 혼자 떠들지만 그때는 당시에 그랬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유력 인사들, 문재인 정부의 유력 인사들과 만나면 조용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약간 가증스럽긴 하지만. 네네. 근데 저는 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패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어떤 이 윤석열을 중용할 수밖에 없는 관계의 이 끈들이 얼기설기 꿰어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의심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이라든가 최광욱 비서관 등이 이미 내부에서 민정라인이 검증하는 라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민정수석이 반대를 했는데 선택했다. 그럼 민정수석보다 위에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뭐 최소한 비서실장 위에급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아주 중요한 비선 라인이거나. 아주 중요한 뭐 예 비선 라인 또는 조언 그룹. 네. 뭐 이런 쪽이라고 봤을 때 그 전부터 저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런 잘못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이 사태를 겪고 있고 또 우리 박 선생님도 아마 그러셨을 텐데 당연히 2년 반 이제 전환점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2년 반의 시간 뭐 평가하신다면 어떠세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 망. 저는 막 군대에서 시간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거 우리 정치는 이미 파산했습니다. 파산했다는 것이 파행 정도, 퇴행 파산, 정도가 아니라 파산. 네. 파산했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박근혜 탄핵 때 이미 보수가 괴멸되었거든요. 네. 그게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더라도. 애국주의적일 수도 있고
극우적이라도 최소한의 품격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극우조차도 제대로 없는 나라다. 이게 저는 그럼 뭐냐? 저 사람들은 극우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뭐 이런 막 수구 냉전 세력도 아니고 이 그냥 협잡 협잡 정권 협잡 정당이다. 아 그러면 이런 몰입 정치 몰입의 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이럴 수 있네요. 다음 네. 대선 때 네. 유력 대선 주자가 이재명이다 하면 네. 이재명을 영입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네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아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요. 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낙연이든 네네네. 이재명이든 네네네. 누구든 네네네. 뭐 지금 정치 안 하는 안희정이든 가능성만 네네네. 있으면 다 와라. 뭐 어. 농담 비슷하게 누가 이낙연 총리 데리고 간다라는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다. 그냥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가치 노선 뭐 보수 진보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든다는 건 도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뭘 해보겠다. 어떤 국가 비전을 펼치겠다는 뜻이죠. 뭐 민생을 살리겠다. 평화 구조를 네. 정착시키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국정 안정을 통해서 뭘 해보겠다. 그거 아니네요. 일단 대통령 자체가 도구가 될 수 없을 만큼 인문사회학적 소양이라든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분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권력력을 향유하는 즐거움에 빠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본 자세가 안 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 정당은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데려다 놓고 권력을 분점하는 것에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위기감 없나요? 윤상현 씨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원칙 기준에 따라서 공천했다. 네? 윤 대통령과 상의한 적 없다. 이거 뭐예요? 뭐 이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박근혜 뭐 누나라고 딸랑딸랑 하시던 분인데 시류에 따라서 늘 바뀌는 분이니까 뭐 이런 사람처럼 뭐 의미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번에 말을 믿지도 않습니다. 네, 상의한 적은 없고 지시받은 적은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준석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윤석열 공관위에서 보고받는 줄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저 이 말도 믿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웬만한 상황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과의 갈등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와 뒤에서 손잡았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영성 공천 문제라든가 김진태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반윤의 입장에서 이 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더라도 그 권력이 행사되는 루트를 이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방조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두구육도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했던 방조했다는 뜻이에요. 알면서.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준석 당시 대표가 뭔가 정말 제대로 각을 세우려고 했다면 김무성 씨가 옛날에 했듯이 도장 갖고 어디 도망갈 수도 있고 방법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연립 정권이랄까 뭐 연립 상태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때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특사 비슷하게 갔다 옵니다. 네. 나름 초반에는 윤석열 정부 관계가 나쁘지 않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못 볼 걸 봤더라도 눈 감아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의심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윤상현 등 등장인물들은 지금 모를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준석 이야기는 실제로 대통령실 이야기와 배치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준석, 윤상현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이준석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준석이 몰랐다는 자기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몰랐다는 네. 이야기는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것을 일면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걸 다 밝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진술이 다 등장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기 책임만 안 지면 된다. 예. 대질신문 해야죠. 아 그렇죠. 네. 네. 대질신문 해야. 대질신문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윤석열 김건희 씨 라인으로 알려진 강기훈 행정관 선임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엽기적인 사건인데요.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네네. 첫 번째 음주 측정을 하는데 경찰관들이 하는데 반복해서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네. 놀랐고 네.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체열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1.12면 이거는 완전히 상태 메롱 정도를 넘어선 거거든요. 1.21.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네. 엄청 만취 상태고 네. 이거로 뭐 용산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잡힌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이 음주 사실이 걸리고 또 벌금도 800만 원 받았는데 그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40일 동안. 이 공직사에 이래도 됩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비서실의 비서관이 네. 음주 걸렸습니다. 다음날 바로 잘렸습니다.
다음 날이요? 네, 다음 날 바로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뭐 보고를 받고 예, 예, 예. 어. 바로 잘렸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강모 씨가 저거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의 체리따봉에 등장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극우 정당 만든 연세대 뭐 나온 사람 맞아요. 네, 그만큼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인 거죠. 부인하고. 네, 김건희 여사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음주가 아니라 더한 걸 하더라도 보호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약간 두렵다는 생각도 이게 우리 드는데요. 편의 죄는 무조건 감싸주고. 상대편의 죄는 지옥 끝까지 가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낸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행태고 윤석열이 검사 생활하면서 만들어온 본인의 선택적 정의관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박사님 저희가 장발장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벌금 이렇게 좀 빌려주고 네네. 이러는데 못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저희도 음주운전은 안 빌려주고 못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네네. 옛날도 아니고 지금은 네네. 음주는 안 된다는 건 그렇죠. 상식 중에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또 일개 개인도 아니고 뭐 30년 전에 음주한 거야 뭐 야단치고 넘어가지만 지금 음주를 네네. 한다는 거 용납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공직자 그것도 네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현직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감쌀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이게 이제 김건희 씨 감싸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이 통장 빌려주고 손해 본 사람은 형벌을 받는데 이익을 받은 사람은 형벌을 안 받습니다. 왜? 내 가족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나와서 네.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은 챙겨주고 남의 가족은 압박하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또 하나. 이게 나중에 이제 인사혁신처로 가서 네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다음 날 해고고 이게 예. 그러니까 파면이죠. 파면 그냥 쉽게 예. 말하면요 을공하고 늘공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고시쳐서 들어온 늘공무원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직 감봉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을공 어쩌다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들을 저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저런 일 있으면 본인이 먼저 사표내요. 이 사람들은 최소한 그런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늘공이어도 이건 정직 2개월은 아니잖아요. 훨씬 더 나오겠죠. 그렇죠. 800만 원 정도 벌금을 받는 음주운전이면 그 정도면 파면이죠. 파면까지 네. 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징계 양정 그렇게 나올 네, 텐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전반이 네. 대통령실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기강회의의 정도가 정말 기가 막힌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뭐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아이고. 사실 김건희 여사가 수많은 부정부패 범죄 의혹이 있는데 밑에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염치가 있겠습니까? 같이 다 썩어가는 거죠. 아니 그게 지들만 썩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썩어가는 거 대한민국이 썩어가고 있는 거죠. 큰일입니다. 역시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대통령 한 명 없어지면은 네. 웬만큼 다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다 따라서 없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아이고, 그래도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면 이 정부가 앞으로 2년 반을 더 갈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급변 사태가 없는 한. 네, 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의 국정을 혁신하거나 쇄신하고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징조는 안 보이죠? 쇄신 혁신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의료 혁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료 4대 개혁. 4대 개혁 한다고 했는데 의료 혁신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해서 더 망쳐놨잖아요. 네네. 손대는 게 안 되는 게 낫습니다.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전형적인. 어. 손대지 않고 현상 유지해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박 선생님 2024년 10월의 마지막 네. 날이잖아요 오늘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네.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뭐 사실이니까 말씀하시지만 이거 되게 처절한 얘기 아닙니까? 그만두라는 이야기죠. 네. 그만두라는 이야기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황당하고 놀라운 사태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네. 헌법재판소의 위원정당 소송에서 해체했어야 되지 않나. 아, 통합진보당 하듯이.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제대로 된 징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내부에 고발자도 없고 저토록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충견로를 삼아서 가만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응징입니다. 응징이 있어야 됩니다. 친일파들을 응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매국적인 행위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네, 4.3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네. 저런 이 군사독재정권이라든가 이런 엉터리 그 독재권력에 기생했던 사람들을 응징하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위헌소송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해체시켜버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역사상 탄핵소추는 두 번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일종의 해프닝이었으니까 뭐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탄핵이 된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부인데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 이를테면 박근혜 게이트가 있다고 치고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가 있다고 치고 어느 게 더 엄중합니까? 이게 더 심하죠. 박근혜 때는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나라냐라고 우리가 분통을 터뜨렸지만은 최순실과 십상시 등 일부의 행동에 그쳤단 말입니다. 지금은 근데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 문제 심각하잖아요. 네네. 박근혜 정부 때 경제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박근혜 정부 때도 외교 안보 라인이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만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검찰들이 곳곳에 파견을 나와가지고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국가의 주요 영역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도 있고요. 재정 파트에도 있고요. 산업 파트에도 있고 여러 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큰 지금 이 분란의 물씨를 곳곳에 만들어두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박근혜 정권 당시를 복기해보면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 가가지고 뭐 그 한중 외교도 제법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하고 긴장이 고조될 때 물밑 대화도 하고 대화 요청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도 뭐 국면을 좀 관리하는 모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엉망이었어도. 그렇죠. 박근혜 정부는 어쨌든 간에 한국의 이 극우 보수 세력이 함께 집권한 겁니다. 세력이 집권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은 극우 보수 세력이 집권한 게 아니라 검찰 독재 세력과 부역자들이 집권한 거예요. 정당이 집권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국민의힘의 오랫동안 적통 세력들은 지금 뭐 그냥 숨죽인 듯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도 도덕성이 결여된 부위들이 윤석열 정권에 가장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 대통령 진짜 혼자 문제였잖아요. 네. 지금은 다 문제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문제고 대통령실에 행정관들도 문제고 부처에 장관들도 문제고 하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해 준다는 사람들도 문제 아닙니까? 네. 청공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건진 이야기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조언했다는 사람 뭐 김기춘 뭐 옛날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박정희 때 뭐 7인에 6인 하는 사람인데 옛날 구태의연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속 관련자들이라든가 공공의 영역에서의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정권 어떤 의미에서 국민의힘 정권이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물론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이 점령당했다. 점령당했다. 검찰 독재와 기생하는 부역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며칠 전에 뭐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뭐 김기현 몇 사람의 소위 중진이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또 시장 모여가지고 나라 걱정을 좀 하던데 그거는 평가할 그분들은 게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을 보수도 아니고 얍삽한 사람들의 모임, 얄팍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임을 알면은 이 정권의 문제가 뭔지 먼저 지적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하다 못해 우리처럼 탄핵하자 소리는 못하더라도 국정 쇄신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당이 중심으로 해서 이 난국을 수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한동훈만 비판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동훈 무너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집단적으로 권력을 먹을래. 다음 당대표를 내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져. 얍삽한 사람들의 권력 분쟁 모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예측하자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나경원 서울시장, 그 다음에 오세훈 차기 당대표, 뭐 박형준 차기 대권주자. 자기들끼리의 꿈과 희망, 권력을 나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정부라든가 이 당이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 참 얍삽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지지율이 뭐 갤럽
기준으로 20%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19%고 그럼 보나마나 그건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그 뭐죠? 교두보랄까? 마지막 지렛대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대구 경북도 그렇고 70대 이상도 그렇고 그러면 공멸하는 거 아닙니까? 난파선이잖아요. 난파선에서 자기가 국회의원을 뭐 다섯 번 했다고 해서 지만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는데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 이 배가 갑자기 그 뭡니까? 간단 부위입니까? 다섯 가지로 쪼개지는 거. 네. 트랜스포트입니까? 네. 그처럼 나눠줄서 한 덩어리 떼가지고 자기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원래 기회주의자들의 속성이에요. 얍삽한 기회주의자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개각이라도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라도 해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 스스로들 아는 것 같아요. 개각의 문제를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사람들 많아요. 한덕수 총리는 왜부터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이씨, 나는 인생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저는 그런 사람들만 이 정권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총리 공간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좋아서 그런 겁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게 좋고 좀 있으면 또 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지만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권한대행. 고건처럼. 예예.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묘비에 뭐 대통령 권한 대행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 뭐 대통령 자서 놓고 권한 대행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인지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대인 중에 대인이고 뭐 자기 같은 그 특별히 일 안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지켜주니까 그렇게 평가하겠죠. 정말 총체적이군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명태균 통화가 공개됐습니다. 이게 녹음이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대통령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이거 자체로 평가를 해본다면 증거물이다. 탄핵의 증거물이 될 수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위증교사 관련해서 이 시장 비서와 통화했던 내용들 녹취록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증교사가 성립된다라고 검찰들이 우기고 있거든요. 교사한 적도 없고 위증하는 적도 없는데도 거기에는 위증을 하라라든가 뭐 나한테 좋게 이야기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진실만 이야기해라. 기억 못한다면 못한다고 그래라. 그런데도 위증교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야기는 내가 공관위원장이라는 당직자로부터 김영선이라는 공천받은 사람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네, 김영선이 줘라. 네,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이른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 녹취록이 법률적 저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불법행위 앞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기 전에 민주당은 정치적 고려보다는 정도를 가야 된다.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라는 헌법기관으로서 네네. 이런 게 우리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민주당이 당론 정하지 말고 법사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탄핵소추안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심각한 사태도 중요하고 문제지만 심각한 사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역량을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정치인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역할 기대해봅니다.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통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 후에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홍보해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 감당 후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비교원 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